네, 저희는 Z세대 경험 강화를 돕는 BNPL 서비스 소비의 대학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픈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저를 간단히 먼저 소개하면은 저는 이 회사가 저의 첫 직장이고 첫 창업한 회사이고 뭐 남들이 들으면 알만한 대학교를 다니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이 학교 출신의 친구들이 들으면 아웃라이어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저희 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 인베스트먼트 뱅킹 혹은 뭐 컨설팅 업체 이공계 출신 친구들도 그냥 컨설팅 업체 뭐 IB 가는 걸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혹은 정말 학업의 뜻이 넘쳐서 대학원 가는 친구들도 많은 뭐 그런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 관심 있다 했을 때그 누구한테도 어떤 도움도 받기도 어려웠던 그런 환경 속에서 학교를 다녔었고 그런 학교를 다니다가 4학년 정도 됐을 때뭐 시기가 맞게 되어 뭐 창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핵심은 핀테크라고 하는 단어도 모르던 창업자가 글로벌리 가장 핫한 BNPL 서비스를 창업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BNPL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1월 달부터 어펌이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핫해지고 있는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아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BNPL 플레이어들이 이거보다 더 많을 텐데 사실 글로벌리 존재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아직 BNPL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스타트업의 관점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많지 않고 저희가 거의 최초로 이 BNPL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나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고 있는 문제는 Z세대 고객들의 소유보다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이 욕구를 뭔가 적은 소득과 금융 이력을 갖고 있는 이 미스매칭을 해결하고 있고요. 이걸 해결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결국에 Z세대의 구매력은 매년 증가하는데 씬파일러라고 하는 금융 이력이 부족한 인구 중에 뭐 4분의 1 정도 되는 모수가 Z세대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정작 소비하고 싶고 그 경험에 대한 욕구가 많은데 금융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부분을 알게 되면서 이 업을 뭐 하게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업에 우리가 명확히 타겟하고 있는 고객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세우는 솔루션은 결국 Z세대, 이 젠지들의 경험 확장을 방해하는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는 BNPL 스타트업이다라고 저희 솔루션을 한 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이 BNPL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구매하고 싶은데 뭐 금전적 캐시플로우가 맞지 않거나 할때 소비애매하게 가입을 하고 나 이런 거 구매하고 싶어요라고 요청을 하면은 상품 가격의 절반을 내고 상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현재는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분할 횟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차후에 늘려갈 예정이고요. 현재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 MVP를 돌려가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스타트업을 하게 됐는지부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굉장히 주도적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적인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일이라는 게 뭔지도 모른 나이에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내걸 하고 싶다. 뭐 남들이 시키는 거 하기 싫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갖게 됐었는데 그때 불을 지폈던 게 제가 군대 한뭐 일병 뭐 이때 강남역 교보문고 아직도 생생한데 강남역 교보문고에서 핸드 스튜디오의 안준희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안준희 대표님이 책을 쓰시고 강연을 하시는 걸 정말 우연치 않게 듣게 됐는데 그때 그분이 아뭐 열심히 이제 대학교 나와가지고 아 내가 내 꿈을 펼쳐야지 하고 대기업에 딱 들어갔더니 내가 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뭐 어느 정도 특정 직급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거를 달성할 때까지의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웠다라는 말을 제 기억으로는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뭔가 벤처, 스타트업 이런 거난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 쪽이 내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 그때부터 뭐 2010년대 중반 뭐 이때 좀 프라이머 행사나 뭐 이런 데도 스타트업이 뭔진 모르지만 그냥 뭐 창업 관련됐다 하길래 쫓아다녀 보면서 뭐 기웃기웃 걸었던 그런 제 모습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저는 궁극적으로 뭐 사람에 투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에 투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고 자본을 내이 나이대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스타트업을 해서 뭐 엑싯을 해야 되나? 뭐 어떤 뭐 그런 것들 때문에도 하나 스타트업을 발을 들였던 것도 있었고 세 번째는 되게 약간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비싼 교육을 받았던 만큼의 더 위대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친구들과
그 친구들이 하고 있는 혹은 다니고 있는 직장이 하찮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지만 그냥 아 뭔가 저것보다 아 내가 이 비싼 학비 낸 것만큼 더그 이상의 가치를 내면서 일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마침 뭐 휴학도 하게 되고 팀도 있고 하면서 창업이라는 걸 처음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파운더들이 퇴사한 상태인데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파운더들과 찍었던 사진을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베이징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진짜 오랜만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 오픈월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하고 제가 정부에서 뭐 중국 스타트업 탐방기 이런 걸 보내줘가지고 같이 베이징 가서 찍은 사진을 하나 제가 넣었는데 한 친구는 제 중학교 동창이고 다른 한 친구는 저 친구가 이제 같이 데려온 다른 엔지니어 저희 파운더들입니다. 그래서 오픈월이라고 하는 회사는 오픈과 널의 합성어로서 뭐빈 공간을 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빈 공간 열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회사를 만들었고 이 파운더들과 열심히 정부 지원 사업을 따서 이 오픈 플레이스라고 하는 지금 전혀 상관없는 이 푸드테크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제 푸드테크 서비스를 막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출시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되게 유명하신 모 엑셀러레이터의 어떤 대표님께서 아 너네 이거 하지 말라는 식의 이제 멘토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왜 하지 말라고 하시지?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정부 지원 사업으로 받았던 무수히 많은 멘토링들은 너희가 만들고 있는 거에 뭐 소금을 더하면 더 맛있어질 거야. 뭐 설탕을 타면은 더뭐 달콤해질 거야. 이런 약간 소위 말해서 입에 발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약간 아, 이렇게 하면 진짜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분 정말 바쁘신데도 막 서울역에서도 저희 미팅 해주시고 기차 타시기 전에 그러시면서 막 조언을 해주시는데 아 결국에 너네 피보팅해라. 근데 니네가 우리 회사가 하려고 하는 신사업과 관련된 걸로 피보팅하면 우리 너네 도와줄게라고 하시면서까지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희는 그 사업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아 다시 되게 고민을 해봤죠. 아 진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건가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피보팅을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패 이 서비스를 런칭도 하지 못한 채 어떻게 보면은 정부 지원 사업만 받은 채, 뭐 열심히 만들었지만 출시를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좀 실패했다고 보고 있고요. 고객이 원하는 거를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만들고 싶어서 그냥, 우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보팅을 결정하면서 저희가 세 가지 하나의 아젠다들을 세웠었는데 하나는 나, 너, 우리의 친구들이 필요했던 서비스였었고 두 번째는 글로벌리 잘 되고 있는, 근데 한국에는 유니크한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를 고려했었고, 마지막으로는 린하게 개발할 수 있을까? 요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internal IR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핫한 서비스를 발견하자. 그래서 테크뉴스 기사를 적극 서치하고, 전 세계 앱스토어들을 서치해서, 아, 한 50개 정도 되는 회사를 이제 저희 내부 IR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선정됐던 회사가 제가 골랐던 회사인데요. 핀테크도 모르던 대표가 발견한 애프터페이예요. 최근에 스퀘어에 30조 원에 인수된 애프터페이인데 이 서비스가 나 대학교 때 신용카드 할부 하고 싶었는데 나보고 신용이 없다고 해가지고 신용카드 발급도 안 해주고 왜 나한테 이러지? 뭐 약간 이런 왜 나는 할부를 못 쓰지? 왜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의 고유의 영역으로 할부가 지나가지? 뭐 여겨지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나도 그랬고 파운더들도 그랬고 친구들 물어보고 그 친구들의 친구들도 물어보니까 이거 한번 해결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애프터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로컬라이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세웠던 저희의 미션이 경험을 강화하는 데 방해되는 걸 제거함으로써 누구나 경험 확장을 하게 하자라는 거였어요. 갖고 싶을 타이밍에 아이패드를 가져서 그 아이패드를 통해 더 나은 학습을 하고 또 갖고 싶은 타이밍에 더 좋은 신발 신고 그거 가지고 운동해서 자기의 어떤 밸류업을 하는 그런 Z세대의 모습들을 꿈꾸면서 서비스를 세계 최초 원페이지 BNPL을 만듭니다. 정말 린하게 만들어서 그냥 신청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뭐 백단에 물론 조금의 그 운영하는 것들은 있었지만 이걸 만들어서 처음에 만들고 저희가 했던 걱정은 여러분들이 다 하실 걱정이지만 도난 갚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50명 정도 서비스를 제공해보고 10%가 연체가 되거나 혹은 안 갚으면 재고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근데 다 갚아요. 50명이 50명 정상 상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왜다 갚지 얘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했던 건이 젠지들 특히 뭐 MZ 세대 중에 저희 젠지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이 젠지들은 willing to pay라고 내가 기꺼이 지불하고 싶은 것에 지불하는 세대들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피부로 와닿았었고
근데 그럼 이제 뭐 하나 싶은 게 결국 그 파운더들이 하나씩 떠나서 요사진의 세 명이 저 혼자가 돼요. 그래서 혼자가 돼서 아 이제 어떡하지?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라는 고민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혼자인데 아 팀은 다시 구해야 되고 서비스를 잠깐 중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그 원페이지 형태의 BNPL도 중단하게 되고 어떡하지 하다가 우연치 않게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멘토분을 한분 만나뵀는데 그분이 이제 와이나처라는 곳을 연결해줘서 엔젤 투자를 받게 돼요. 사실 아 그만둬야 되는 타이밍에 또 적재적소에 이제 돈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팀을 다시 꾸립니다. 그게 이제 거의 2020년도가 다 돼갈 때쯤에 새로운 팀을 만들고 다시 프로덕트를 만들어가고 고도화하는 데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초기 엔젤 투자라는 게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돈이 또 금방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퓨처플레이라는 곳을 만났는데 생긴 건 굉장히 저희한테 투자 안할것 같은 그 투자사인데 너무 선뜻 저희한테 또 손을 내밀어 주시고 뭐 팁스 선정까지 저희한테 하게 해주셔서 사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퓨처플레이에서 받은 자금과 팁스를 토대로 본격적인 MVP 형태의 소비의 미학을 작년 9월달에 출시를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약만 명이 넘는 유저들과 실사용자 약 2천 명 정도 되는 실사용자들에게 BNPL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결국 볼륨을 키우는 게 중요하냐 리스크를 매니징하는 게 중요하냐라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BNPL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돈 빌려주고 돈 갚는 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데 돈안 갚으면 어떡하지?를 먼저 걱정할 것이냐 어떻게 볼륨을 키울 것이지? 라는 걸 걱정하는 건데 저희가 서비스를 조금씩 조금씩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낮은 이제 연체율이나 혹은 뭐그 부실률을 발견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볼륨을 키우는 거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부정적인 네거티브 데이터셋들은 대한 신용평가 모델에 활용이 될 거고 볼륨을 키우게 되면 시장이 있음을 증명하게 될 거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볼륨을 키우자라고 저희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BNPL이 갖게 되는 퓨처는 지금은 뭐 소미 앱이지만 나중에 뭐그 페이먼트 네이버 페이 같은 페이먼트가 되고 그 다음엔 BNPL 전용 카드를 발급하는 것까지를 저희 BNPL의 미래로를 그리고 있고요. 결국 저희는 유저들의 캐시플로우에 맞게끔 기존의 할부처럼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10%뭐한 3주 뒤에 70% 나머지는 뭐한달 뒤에 한뭐 6주 뒤에 20% 이런 식으로 플렉서블한 페이를 하게끔 만드는 게 저희 BNPL이 가져가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 Z세대 향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한국의 BNPL, 한국의 신용카드 잘 되어 있는데 BNPL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이 Z세대들이 가장 BNPL이 필요할 때가 언젠지를 생각해 보면은 인스타 후기 보고 유튜브 리뷰 보고 무신사 들어가는데 구매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요 타이밍에 이제 가장 구매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희는 소셜 플러스라고 하는 컨셉을 BNPL에 붙여서 이 안에서 나한테 딱 맞는 내가 하면은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경험들을 큐레이팅 해주고 소비들을 큐레이팅 해주고 너 이거 하고 싶지? 근데 돈이 부족해? 캐시플로우가 지금 맞지 않아? 우리가 BNPL 붙여줄게. 너 이거 구매하고 너의 경험을 쉐어해줘. 라는 형태의 소셜 플러스 형뭐 BNPL을 지금 현재 저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은 본인의 위시리스트나 내가 가진 보물 상자들을 그 데이터를 주고 저에게 나에게 맞는 경험을 큐레이팅 받고 구매하고 비슷한 경험 또 유저들끼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이런 형태의 소셜 플러스 BNPL을 저희는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소셜 회사냐 그건 또 아니고요. 사실 BNPL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소셜을 저희는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리는 미래는 월 1회씩 들어오는 앱이 아니라 월 10회, 20회씩 들어오는 페이먼트 신개념 페이먼트 앱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게 저는 문화, 핀컬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돈을 버는 방식은 현재는 뭐 유저 사이드나 멀친 사이드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Z세대들 데이터, 인사이트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판매하고, 또 BNPL 데뷔카드 수수료까지를 저희 수익 모델로 가져가는 게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비전은 결국에 이 BNPL이라고 하는 게, 너 소비 조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지만, 이 개인들에게 책임감 있는 소비를 만들어내면서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게 저희의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셨던 부분이랑 이제 하나의 큰 차이인데, 최근에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무이자 할부라는 게 사실 마케팅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카드사가 돈을 버는 메인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할부 수수료가 아니라
리볼빙과 단기 카드 대출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은 많은 한도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제공하고 그 한도를 맥시멈으로 써서 이분이 돈을 못 갚기를 굉장히 바래야지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카드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소미를 포함해서 많은 BNPL 모델들 같은 경우는 적당한 혹은 적절한 한도 내에서 내가 이 신용공여된 금액을 잘 쓰고 잘 상환하고 그 넥스트 소비를 만들어가는 것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즉 적은 한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한도까지 이 내부의 어떤 인터널 크레딧을 쌓아가면서 한도를 늘려가고 소비하는 것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BNPL을 강화하기 위한 피처로 고민하는 거는 뭐 금융교육이라든지 캐시 매니징이라든지 자체 크레딧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저희는 그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저희 뭐 하나 소식을 전하면 저희가 최근에 9월 달 여러분들이 아시는 디캠프 디데이 우승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또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뭐 프로덕트 리드랑 엔지니어들 적극적으로 모시고 있고 글로벌리 가장 핫한 이 BNPL에 이런 식의 투자하실 VC분들을 모시고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를 통해 경험을 디자인하는 소비의 미학을 운영하고 있고 테크를 넘어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